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공부하느라고 핑계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는 문제예요. 국회법령상 중앙장 또는 지자체장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구역 중에서 1제곱킬로미터 이상, 근데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이라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구역 등을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중앙장이라면 국장하고 뭐하고 협의하고, 지자체장이 이렇게 할 때는 장관에 뭘 받으라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어디에서의 출발점이냐,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거예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이거예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 있죠. 토지 이용 계획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돼요. 얘가 기본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여기에 모대게 부합되게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면 무슨 계획?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건 종합계획인 어디에 부합해야 되고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만약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뭐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부합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요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하냐면 행정주체가 지정하겠죠. 그래서 그자가 중앙장일 수도 있고 그자가 지자체 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자들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지역 이런 것 등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에 부합돼야 되는데 그 면적이, 이렇게 지정하려는 면적이 1km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 부합성 여부를 따질 때 중앙장은 누구하고 국장하고 뭐하고 협의하고, 지자체장은 국장에 뭘 받으라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시개발구역 있죠? 도시개발구역이라면 이게 5km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니까 보면 되죠. 농림지역에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이거죠. 우리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이거. 시도지사가 농림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다가 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대요. 얼마 이상? 1km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럴 때는 국장에 뭘 받으라는 거예요? 승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련이 있잖아 서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슨 구역? 수변 구역을 지정한대.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잖아. 맞죠? 예, 이럴 때도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 등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그대로 뭐 되어 있다면 반영된 거라면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4번이 문제가 되죠.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하는 거 있죠? 이건 어디다 지정해야 되겠어요? 여기 부합, 일단은 부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죠? 도시지역에 이거 지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럼 여기는 어느 지역이어야 돼? 보전용도지역이어야 되겠죠?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니라 뭐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이런 걸 지정할 때 이렇게 협의하거나 승인하라는 거지. 이건 부합하지가 않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4번.
5번에 보면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 등 있죠. 예,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구역 등은 지역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정하는데 그게 1km제곱미터 이상이면 국방부 장관님이 할 때는 국장하고 뭐하고 협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국장에 뭘 받으라는 거예요? 승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를 알아야 돼.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건 잘 안 나와요.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진짜 예전에 한번 나왔나? 뭐 근데 한 10년 이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82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은 몇 번이에요? 광역도시계획 맨날 배웠잖아. 답은 몇 번이라고? 3번 광역계획권은 먼저 지정돼야 되는 거죠.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도지사, 국장이. 어떻게 지정해? 의심. 그래, 그거 알면 됐잖아.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난 후에 개의 지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특수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니까 답은 몇 번 돼야 돼요? 3번 되는 거죠. 83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뭐 이 얘기네요.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공청회 기초조사 규정은 도시군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뭐합니까? 준용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건 그 기초조사 있죠? 자, 여기에 새로 생긴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이 기초조사 내용에 뭐가 별도로 포함돼야지? 토지적성평가, 재해재앙성 분석이 포함돼야 된다는 것까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게 개정된 거니까 알아두시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이잖아. 무슨 계획이라고? 지역계획. 따라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한다고? 시장, 군수만 수립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니지, 원칙적으로 얘는 원칙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는 계획이에요? 지침이 되는 계획이야. 이런 문제가 나오려면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야지. 특수계획인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을 정해줘야 되려면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무슨 계획이라고?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처음부터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되고 장기적으로 뭐 포괄적으로 수립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얘는 지역계획이니까 누구만 수립한다고? 시장, 군수. 장관하고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 자, 일반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지사에 뭘 받아라? 승인. 근데 특별시장 등이 수립했다면 확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음번도 맞았고. 자,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이죠. 그래서 시군에 대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연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뭐만 해라? 협의. 비읍번도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시읍번은 공청회잖아. 공청회는 개최해야죠.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등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뭐하라고? 공고해야죠. 다 맞는 얘기죠. 네,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니은, 디귿. 이게 틀렸네. 84번 도시군 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맞죠? 예.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기득권자는 보호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일반적인 기득권자는
도시군 관리계의 결정에 뭐 없이 관계 없이 계속할 수 있죠.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아니라면 기득권 자리에도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신고해야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일반적이잖아. 그러니까 3월 안에 신고하세요. O예요 X예요. X 그냥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죠. 광역도시계획은 특수계획이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면 되고, 4번은 도시군 계획 시설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됐는데 10년 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별도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라 이런 얘기고요. 눈에 하나 익혀 두시면 돼. 예, 그 다음에 5번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위반해야죠. 그럴 때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의 역할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는 계획 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을 뭐 하라는 거예요? 포함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게 5번 얘기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고, 85번은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자,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은 무엇에 의한다? 대통령령. 그렇죠? 그래서 용도 규제 물어보는 거예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는 아파트가 안 되죠. 예. 그러면 연립하고 다세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맞죠? 일종 일반 주거 지역도 저층 주택이니까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러니까 아파트 돼야 안 돼야? 안 되지. 다만 연립하고 다세대는 가능하다. 주택이 금지되는 용도 지역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유전, 유전.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곳에는 주택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통 상업 지역, 전용 공업 지역에는 주택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일반 공업 지역도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에 배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건축물 지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위락시설은 어디에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상업 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2번. 그쵸? 86번 또 쉬워. 용도 지구가 아닌 거. 국회법상 용도 지구가 아닌 거 찾으세요. 1번이지. 수산자원 보존 지구 없죠? 예. 보존 지구는 뭔가를 보존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세분이 돼. 거기까지 공부해야 돼. 보존 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그쵸?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 그 다음에 생태계. 요거 보존하는 거고. 방제 지구도 두 가지로 세분되죠. 하나는 시가지, 하나는 자연. 이렇게 시설 보호지구는 보호되는 시설이 네 개죠.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칠학지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근데 지금 5번에 나온 자연칠학지구는 어디에? 녹지, 녹관, 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칠학정비고, 집단칠학지구는 어디? 개발자인거예요. 그래, 잘 알아두시면 되지. 자, 그 중에 나머지는 다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만 5번 자연칠학지구는 무엇에 의해서 규제받는다고? 대통령령. 그런 것까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보면 자연칠학지구는 녹관농자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느 지역 수준으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에서. 그렇죠? 용도 규제받고 건폐율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87번에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야? 시도지사가. 왜? 무질서한 시가화의
확산을 방지. 그래서 시가와 조정 구역이에요. 그래서 얘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화를 뭐 하겠다? 유보하겠다. 그러면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는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도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 있죠? 개발 행위도 원래는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발하면 안 되니까.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거 있죠? 불가피한 건 할 수 있고, 또 개발 행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주민의 뭐와 관련된 거? 생활과 관련된 건 뭐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허가 받아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그쵸? 네, 그랬을 때 생업을 위한 거, 살기 위한 거 있죠? 생업을 위한 건 건축할 수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을 위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다고? 건축할 수 있고, 개인적인 생활을 위한 거 있죠? 주택이나 특정인의 종교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고? 증축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들은 대수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개축, 재축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딱 구별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노래 연습장은 생활을 위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건 돼 안 돼? 안 되고. 공장도 안 되고. 맞아요? 종교시설도 허가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 증축은 할 수 있어도 새로 짓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단단주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그럼 답은 5번이겠네. 기존 주택, 주택이죠? 주택의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뭐라면 증축행위는 뭐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5번. 88번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는 것은, 이거네 개발행위 허가. 이거 여기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거는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얘 역시 생활을 위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경작을 위한 거 허가 없이. 단 경작을 위한 거라도 다른 사람의 농작업에 피해를 주는 건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 그 대표적인 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뭐를 수반하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돼요. 다만 그 지목이 변경이 전답 사이의 변경이라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그래, 그거 딱 정리해 놓으면 되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 허가 대상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도 허가 없이 할 수 하는 거죠. 다만 얘는 자 국회법에서는 몇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뭐는 해야 돼? 신고. 그것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받아야 돼? 허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있죠? 얘는 부수적인 거니까 경미하다.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절토와 성토는 뭐 된다고요? 제외.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시험대 잘 나오는 건 이런 거죠. 자, 허가 받은 걸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뭐 받아야 되는데? 허가. 경미한 건 허가 없이. 그쵸? 그 경미한 게 뭡니까? 기간은 단축, 면적은 5% 범위 안에서 축소.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89번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여기 봐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줘볼까? 개발행위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는, 그쵸? 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얘는 뭐에 부합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그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뭐에 적합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용도 지역 있죠? 여기에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해야 돼요.
맞잖아.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용도지역 지정하는 거 있죠? 그러면 얘는 이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여기 세 가지 있잖아. 이거고 얘는 용도지역에 부합되게 하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를 해주기 위해서 이 허가의 기준을 정해줄 때, 개발행위 허가에 뭐를 정해줄 때, 기준을 정해줄 때, 이 용도 지역에 부합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가 어떤 거냐면, 시가와 용도. 무슨 용도? 용도 지역 중에 얘 부합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야. 시가와 용도라고.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 거예요. 용도지역 중에서 어디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개발행위 허가를 적용할 때 얘한테 부합되잖아. 그래서 얘를 무슨 용도로 분류해 놓는다고? 시가와 용도. 그래서 용도지역에서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 적용하는 용도 지역이 어디라는 거야?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용도 지역을 용도 지역 중에 유보 용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용도? 유보 용도는 뭐냐면 계획 관리 지역하고 그다음에 생산 관리 지역하고 자연 녹지 지역이야. 그래서 이 세 개의 용도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여기를 유보 용도라고 그래. 왜 유보 용도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개발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보존도 할 수 있어서 요거를 갖다가 조금 조정할 수 있어.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개발해야 될 곳이면 용도 지역의 규제를 좀 더 뭐 해주고 완화해야지, 완화해줘야지 개발을 잘하지. 뭘 또 개발하는데 강화를 시켜. 근데 만약에 보존해야 된다면 개발 안 하는 거잖아. 더 잘, 그거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요거의 기준을, 행위의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무슨 용도로 뺀 거야? 유보 용도로 다시 재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전 용도가 있어요. 무슨 용도? 보전 용도는 이거 뺀 나머지가 다 보전 용도겠죠? 이 보전 용도는 개발한다고 보전한다고. 그러니까 더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위 규제를, 용도 지역의 행위 규제를 좀 더 어떻게 강화해서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지. 시가와 용도는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개발만 하면 돼. 여기서 주어진 대로. 그래서 이런 곳에서 시장군수한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뭐를 해? 개발을 해. 뭐를 한다고요? 개발을 해. 여기서. 맞잖아. 여기는 주어진 대로만 개발하면 되잖아. 근데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뭐 할 건데? 부족해지는데 더 이상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뭐한 지역이 있어? 곤란한 지역이 있어. 그래서 이런 데는 난개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야. 그러면 얘는 원래는 이거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보세요. 부족한데 설치하기가 뭐해? 곤란해.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기존 거보다 강화해야 돼? 완화해야 돼? 강화. 강화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근데 구체적 강화 범위가 있는 건 뭐라고?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가볼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야? 시장, 군수가. 어디를 대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3번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설치하기가 무한 지역이 있다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해요. 근데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건 뭐라고?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야지.
잘못됐네. 60%가 잘못됐죠. 예. 이러한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이 정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와 관련돼서 좀 더 설명해주면, 개발을 하는데 이번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면 기반시설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필요한 곳이면 거기에서 개발하는 자가 기반시설을 모아하고 설치하고 그를 위한 용지를 확보해야 될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곳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곳이 아니니까 이런 데지, 이런 데. 이런 데다 보니까 필요한 곳이 어디냐.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것, 완화되는 것, 해제되는 것. 상대적으로 20% 이상 증가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의무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시장군수는 뭘 지정하라는 거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의무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그자의 뭐를 들어라?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얘는 주민의 뭘 듣고? 의견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시장군수가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고시 해주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200제곱미터를 모아하는, 초과하는 건축물을 모아하는 자, 신축, 증축하는 자는 비용을 납부해야죠.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이런 건 다 배운 거예요.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비용은 원칙이 뭐로 내야 되는데? 현금. 예외 물납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이해 가요? 그러면 얘는 건축물 신축 증축하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 그러면 시장군수가 이자가 건축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러면 이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이 비용, 야 너 내, 라고 해서 시장군수가 뭐하고? 부과하고. 이자는 언제까지?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뭐할 때까지? 신청할 때까지 이 비용을 뭐 해야 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또 비교할 거는 이거지. 얘는 이미 개발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 유보용도. 무슨 용도? 유보용도는 아직 개발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지만 개발이 일어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높아? 높은 지역이잖아, 그쵸? 여기는 이미 개발된 곳이고, 여기는 개발도 못하는 곳이고, 여기는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곳을 대상으로 미리미리 난개발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 뭐냐면 성장관리방안이야. 이게 뭐라고요? 성장관리방안. 난개발 방지해야 되니까 성장관리방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맞아요? 건축물의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이것도 수립할 때 보면 주민의 뭘 들어야 돼? 의견 듣고. 맞잖아.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여기서 개발하는 자들은 성장관리 방안에 뭐 되게 해야 되니까? 부합되게 해야 되니까. 주민의 의견 들어야지. 그리고 지방의회에 뭘 들어서?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시장군수가 수립고시하는 게 뭐라는 거야? 성장관리.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어떻게 다른지, 요거를 잘 비교해 놓으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90번.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 원래는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죠. 다만 생활과 관련돼서 복지성하고 공공성이 강한 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도서관. 맞죠?
장례식장, 수련시설, 폐차장 같은 거 이런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녹지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하라고 결정해서 설치하라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91번 단계별 집행계획이야.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 다른 거 없지. 이게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관련된 거겠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지금 똑같은 문제죠.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요거에 관한 뭐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못되면 결정 고시가 되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어떤 여력이 생기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이거에 좀 전에 풀었던 문제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뭐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원래는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줘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얘는 어떻게 설치해 주라고? 단계별로 설치해 줘라.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공동 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끝이야. 그럼 누가 일반적으로는 누가 시행해야 되냐?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알고 얘 보면 얘는 결정 고시가 있었죠. 이날로부터 지침 정해주는 거니까 몇 년 안에? 2년 안에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에는 재원 조달 계획하고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가 수립해라? 시장 군수, 즉 이 여기와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모한 자, 이반 한 자가. 그래서 대원칙은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장관이나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있죠? 이자와 모에서 협의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수립했다면 바로 뭐만 하면 돼? 공고. 공고는 누구만 하라고? 시장 군수만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게 단계별 집행계. 그래서 1단계는 3년, 2단계는 3년 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알면 다 되죠. 그럼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지.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디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거야?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거고요. 얘는 효력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안에 수립해야 되고, 그렇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뭐를 해? 협의. 미리 협의해서 수립해. 수립했다면 바로 뭐만 해주면 된다고? 공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고시한다 그러면 안 돼. 됐어요? 예.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맞아요? 수립했다면 심의 같은 거 거쳐 안 거쳐? 안 거치고 바로 뭐 한다고? 공고한다고. 공고는 누구만 하라고? 시장 군수. 2년 내, 이게 벌써 틀렸네. 몇 년 안에? 3년 안에 하는 거 1단계, 3년 후에 하는 건 2단계. 5번이 맞겠네요. 얘는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92번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 시, 군, 구.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 시, 군, 구.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구면 누가 지정하고? 국장이 지정하고. 시군구의 어디면? 일부면. 일부면 누가 지정한다고? 시,
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은 법률상 뭐가 된다고? 무효. 무효인 거. 이거는 뭐 잘 알 거고. 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자, 그러면 얘는 허가구역이 지정 공고됐잖아. 허가구역을 이렇게 이자들이 지정 공고하면 며칠부터? 5일 후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허가구역 안에 기준 면적을 뭐하는? 초과하는. 물건은 뭐고? 토지. 권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이고. 됐어요? 행위는 유상, 계약, 예약이죠. 그쵸? 그러니까 전세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권자는 누구라고? 이렇게 계약을 뭐 하기 전에,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거죠. 당사자는 공동으로 누구에게? 토지 소재지 관할, 여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뭐를 신청하세요? 허가를 신청하세요. 그래서 허가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유효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5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빠져야죠. 예. 허가권자는 누구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93번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개발계획 나오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 그러면 개발계획에는 실시계획이 포함되라. 말이 안 되지.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서니까 얘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계획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잘 알면 되고. 자, 개발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시행방식,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시행기간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예, 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무슨 방식?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동의 얻어야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좀 잘 알아둬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면적을 계산할 때, 환지 방식일 때 면적 계산할 때 반드시 국공유지 뭐하라고? 포함. 그거 알면 되고. 원래 공유 토지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행여 뭐가 있다면? 구분 소유자가 있다면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하라고? 각각.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 못되기 전, 제한되기 전, 또는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 거기도 줄 거나봐요. 제안받기 전, 요청받기 전, 뭐하기 전이죠? 동의를 뭐했다면, 처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뭐한다고? 제외. 4번 이번에는 똑같은 거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뭐 됐다는 거예요? 변경됐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이런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뭐 됐다? 변경이 됐다면 변경되기 전, 뭐 되기 전? 변경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해야지, 변경된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가 틀린 거예요? 변경된, 이게 틀렸어. 변경된이 아니라 변경되기 전,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면 되고. 5번에 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받고,
맞아요. 만약에 그게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제서야 국공유지 관리청에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라. 그 방법론 하나 알아두시면 되죠. 95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공유지인, 국공유인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종전의 공공시설이 불용으로 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무슨 방식과 관련된 거예요? 환지와 관련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예요. 환지하고 관련됐을 때는 그자는 어차피 대체되는 공공시설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토지를 어떻게 하라고? 다른 토지에 환지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1번. 단순하게 알아두는 거. 우리가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배우냐면 수용 방식이나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때는 이런 거 배웠잖아. 종전에 공공시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어요. 이런 거 배우면 수용 방식 같은 데서는 이렇게 돼요. 이게 만약에 행정청이라면 행정청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뉘잖아.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건 무조건 되고 누가 가져가고 관리청이 공짜로 가져가고 만약에 행정청인 자라면 이거를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새로운 거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뭐 받을 수 있다고? 양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수용방식일 때 수용방식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환지방식인 거죠. 여기 한 공공시설이 있었던 토지인데 그 토지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가져가? 관리청. 그쵸? 환지는 토지 교환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자가 가져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시행자는 뭐 가져가면 되니까? 채비지 가져가면 돼. 원비지? 채비지를 가져가면 되니까 이걸 굳이 이자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얘는 무조건 내가 이거 가져가니까 환지 정해줘 안 정해줘? 안 정해줘. 무조건 내가 이거 가져가는 거야. 이거에 대체되는 거는 관리청은 맞아요? 그러면 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의 환지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96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 처분의 성질. 뭐 이런 성질을 물어봐.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성질 물어보는 거 해독하는 거는 절대 최근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문제인지 알아요? 그냥 의미만 알면 돼. 얘는 임의적 처분이다. 맞죠? 하지만 지정이 되면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권이 임시적으로 이전되는 무슨 처분이다? 형성적 처분이다. 이것만 알면 되지.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뭐 형성적 처분이다, 설권적 처분이다, 뭐 그게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고 상대방 있는 행정행위다 뭐 이런 거 아예 다 상대방 없는 행정행위가 어디 있어. 자, 환지 처분이 있을 때까지 임시적 처분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임시적 처분이야. 환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권을 임시적으로 이전시키는 처분이지만 얘는 형성적이고 설권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야죠. 관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지 효력 발생하죠. 즉 환지 예정지 지정에 효력 발생일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줘야 합니다. 알면 되고 형성적 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맞아요. 여기서는 뭐 이런 것보다는 이거 알면 돼요. 환지 예정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에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이때까지 환지 예정지로 무슨 권한을? 사용
수익권을, 무슨 권한을? 사용 수익권을 임시적으로 이전시키는 처분이다. 이런 것만 알면 되고요. 따라서 종전토지는 사용 수익이 뭐 된다? 금지된다. 언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이것만 알면 되고. 근데 만약에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됐다면 시행자는 뭐도 할 수 있다? 사용 수익은 물론 처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한 가지, 환지 예정지는 환지 처분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환지 계획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97번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자, 원래 수용이죠. 무슨 방식? 수용. 수용하려면 대금은 뭐로 지급해야 돼? 원칙이 현금. 그쵸?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는 언제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돼?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너무 넓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외야. 여기 한번 봐. 수용대금 지급의 예외야. 그쵸? 그러면 뭐 예외라는 건 이 금액의 전부겠어? 일부겠어? 아, 당연히 일부인 거예요. 예외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금으로, 예외로, 무엇으로? 토지 상환 채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 원해하고, 원하는 경우로서 동시에 예외니까 전부 그러면 안 돼? 매수대금의 얼마? 일부. 따라서 얘는 분양할 토지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의 얼마를? 2분의 1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얘는 예외니까 지정권자의 뭘 받아야 돼? 승인.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믿을 수가 없잖아. 못 가지시라고 보증. 얘는 무슨 증권이라고? 김영식. 그래, 끝이지. 팔아먹을 수 있다고 없다고? 돈 대신 받은 거니까 팔아먹을 수 있죠? 김영이니까 명의 변경은 어디에다 하라고? 오케이. 원부에다 하고. 됐어요? 자, 김영이니까 이 채권에다도 그자의 성명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뭐 하려고? 대항력 가지려고. 이런 얘기죠. 돈 대신 이거 받았으니까 이자 붙여줘야 돼? 안 붙여줘야 돼? 이자는 누가 붙여줘요? 발행자가 당연히 붙여주는 거죠. 시중금리보다 싸게, 높게, 시중금리 수준에서. 시중금리 수준에서 해줘야지. 만약에 시중금리보다 낮게 이자를 주면 토지 소유자들이 짜증낼 거고. 맞아요? 시중금리보다 높게 해주면 시행자가 부담스럽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발행자가 시중금리 수준에서 누구 하나 손해 안 보게 이자율 정해줘라. 이게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그러면 답은 뭐? 1번 양도성이 없다. 틀렸고. 김영식이다. 틀렸고. 이율은 시중금리 수준에서 지정권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주고? 발행자가 정해주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민간 시행자죠? 얘 발행하려면 보증까지 받아야 되고. 얘가 맞죠? 예. 얘는 발행규모는 분양 토지 건축물에 얼마를 초과하지 말라고? 2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죠.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청산금의 납부 의무자. 청산금 알죠? 예. 증환지, 감환지. 맞죠? 예를 들면 증환지 받았어요? 감환지 받았어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확정된다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쵸? 증환지 받은 토지 소유자, 감환지 받은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 증환지 받았다면 청산금을 뭐 해야 되고? 납부해야 되고. 감환지 받았다면 청산금을 뭐 해야 돼요? 교부받아야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청산금의 납부 의무자, 납부 의무자는 누구라고? 한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
답은 4번이 되는데, 자, 청산금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몇 년? 5년. 그 다음에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강제 징수할 수 있고, 그쵸? 예, 줬는데 안 받으면 공탁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의미 딱 이거 보면 알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99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